안녕하세요. 마케터가 되고 싶은 박소미입니다. 네, 저는 기자를 꿈꾸고 있는 이동주입니다.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은 윤채원입니다. 저는 건축가가 꿈인 안지율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같이 합작해서 우리 그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강의와 그리고 실습을 진행하는 좋은 취지라 생각해서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철도교통이라는 게 계속해서 되게 발달을 하고 워낙에 또 친환경적인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좀 도시철도의 역할이 좀 갈수록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철도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받고 되게 몰랐던 부분도 많이 느끼고 아 교수님께서 이제 딱딱한 내용만 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이해 못하는 점도 이제 부연 설명해 주시면서 해가지고 더 이해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꿈꾸는 직업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파이썬과 또 상당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더욱더 그 평면도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알게 되었고 이 꿈에 대한 과정을 확실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내부 구조를 직접 가서 실습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미리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Of course, I would love to join the program again if you would have me. For the most part, this program is like a very good program because it allows high school students from everywhere here in Incheon to have an opportunity to join and learn from our campus. So hopefully next semester, I'd be able to take part in this project again.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제가 마케터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개해야 되는지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소개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지에 대해서 듣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평소 영어 말하기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많은 학생들과 영어로 직접 소통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번 수업 때부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충격들을 받아가지고 심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심리학이 굉장히 과학과 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음, in terms of student attitude, no, they're really, really active, very engaging, very engaged, and yeah, really action orientated. But not really. I'm pretty happy, pretty satisfied with the course overall. Honestly, yeah, pretty good. 저희가 고등학생인데요. 근데 대학교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철학이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들이 이게 서로 다른 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요 짧은 시간에 친해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꾸미움 대학에서 초기에 했던 그런 과정들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나중에 교수님들 참여하고 그럼 또 문서를 또 보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적절히 수준과 난이도를 낮추어서 공부하고 학습하게 된다면 그 학생들한테 나중에 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PNG가 뜨고 내릴 때는 안전 운항에 영향을 주는 전자기기의 사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학생이 된 것처럼 교수님과 수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바리스타의 업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하고 싶었던 거라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과학수사대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수업을 들은 건데 과학수사대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구가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사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점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혼자서 직접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서양 음악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자기에 대한 역사성은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넓고 그에 따라 이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듣고 배운 것이 많은데 실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 체험과 좀 더 깊이 있는 수업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미움 대학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원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학생들이 자율성과 유능성과 관계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좀 자기결정적인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저의 직업을 더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꿈에 더 다가갈 수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친구들도 너무 좋고 수업 내용도 너무 유익해서 꼭 하라고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직업의 진로를 가지고 갈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조금 더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꿈을 위해서 더 앞으로 나가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꿈을 더 명확하게 발견하거나 찾으거나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진로를 찾아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새로운 친구들이랑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번 수업을 들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는 것 같아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진로와 연관이 깊고 코딩을 자주 하다 보면 더 큰 실력이 될 것 같으니 교수님 강의를 되게 잘해주셔서 다음에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